우리 당의 새로운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고 가셔야만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. 조국, 추미애 법무부 장관들 모두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국민들과 전쟁하자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.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만 대통령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.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종용하는 등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검찰 수사가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으로 향하자 이성윤 지검장이 사실상 수사방해에 나선 것입니다. 이와 동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연일 피의 사실 공표는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전을 펼치면서 수사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. 내 편을 지키기에 또다시 검찰 압박에 나선 이 정권의 아나무인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해를 위해서 내로남불 고집병을 또다시 꺼내들은 것입니다. 박 장관은 검찰 수사 방해를 즉각 멈추고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서 즉각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